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같이 쇼핑해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쇼핑도 해보고 쇼핑한 제품들을 언박싱 해보는 과정까지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되게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직구 사이트에도 다 한국어 버전이 제공되는 곳이 많아졌고 배송도 굉장히 빨라서 보통 주문하면은 거의 하루 이내에 출고가 진행이 되고 2, 3일 내로 도착하는 거의 뭐 국내 배송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직구 사이트는 마이텔에서 매치스 패션, 그다음에 뭐 네타포르테, 파페치, 샵밥 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직구 사이트는 마이테레사인데 사용하면서 장단점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쇼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면 창을 띄워볼게요. 마이테레사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위에 보시면 배송국과 대한민국, 그다음에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해외 직구 사이트인데 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그냥 뭐 국내 사이트 쇼핑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아크네 스튜디오, 발렌시아가, 버버리, 뭐 보테가 베네타, 구찌, 로에베, 이자벨 마랑, 막스마라, 프라다, 발렌티노, 생모랑 뭐 이런 식으로 명품 브랜드들이 웬만한 명품 브랜드들이 다 입점이 되어 있는데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100만 원 이상까지 엄청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일단 구매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배송도 빠르고, 사실 백화점에 가는 시간이랑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더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자주 보거든요. 이자벨 마랑 에뜨아르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런 블라우스들도 있고 오,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트 표시로 로에베. 이 벨트도 예쁘죠? 또 하트. 신발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착용샷도 나오고 제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사이즈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사이즈 핏 클릭하시면 정확한 사이즈, 정 사이즈라는 이야기고 뭐반 사이즈인 경우에 한 사이즈를 내려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사이즈에 대한 팁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해외 직구 사이트는 직접 신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사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내가 까만색 크로스백을 갖고 싶다. 그러면 가방에서 크로스백 색상 있죠? 나는 까만색이니까 블랙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보시면 되고 기준을 좀 낮은 가격 순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뭐 내가 생각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산 안에서 고르시면 되고 패스는 335유로 만수르 가브리엘 370유로 그리고 요 FTA 적용 상품의 하나, 요거는 클릭을 하시면 이 FTA가 적용된 상품은 관세를 안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외 직구를 하면 관부가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이제 관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FTA 적용 상품은 관세는 안 내고 부가세 10%만 따로 지불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제가 하트 표시해 놓은 제품들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내가 구매하고 싶어서 담아놓은 상품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은 품절된 상품이에요. 이제 위시리스트에 담은 것들을 이제 쇼핑백으로 다시 옮겨볼게요. 이렇게 금액을 담았죠. 905유로가 나왔고, 요 프로모션 코드이라는, 마이테레사에서 가끔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 상품 20% 할인, 아니면은 뭐, 세일 상품 추가 20% 할인, 이런 프로모션 코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또 구매를 하시면은,
또 엄청난 또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입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메일 받기를 그 클릭을 해놓으시면은 그런 할인 정보들이 메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쇼핑을 하시면은 좋고 체크아웃 진행을 눌러볼게요. 보시면은 배송 단계죠. 그래서 이 주소를 영문으로 변경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배송 방법은 DHL 포장 옵션.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마이테레사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요렇게 노란색 마이테레사의 패키지 박스에 배송이 오고요. 요 굉장히 튼튼해서 뭔가 상자 정리 상자함으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옵션인데 맞춤 인사 카드 추가하시면 여기 메시지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생일 축하해. 입력을 하시면은 카드에 요 문구가 인쇄가 돼서 같이 배송이 옵니다. 체크아웃 진행. 그러면 이제 결제 정보. 나는 카드로 결제를 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 뭐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이름을 입력하시고 카드 번호, 그다음에 유효 기간, 카드 뒤에 써 있는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은 끝. 체크아웃 진행을 누르시면 이제 주문이 완료가 된 거예요. 주문이 완료되었다고 메일이 옵니다. 그 메일이 오시면은 아, 주문이 완료되었구나 하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택배를 같이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상자가 들어있었고요. 가을맞이 쇼핑 조돌월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저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이거는 폴더에 주문 내역서랑 요거는 이제 혹시 반품하게 되면은 요거 같이 동봉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들어있고 이렇게 큰 상자에 담겨져 있고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정성스럽게 써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무엇을 샀을까요? 자, 이제 제가 마이테레사에서 구매한 총 4가지 아이템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제일 부피가 큰 제품인 바로 요 아크네 스튜디오의 가디건인데요. 사실 울 함유량이 많아서 좀 거칠거칠하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진짜 엄청 부드럽고 뭔가 되게 포근한 소재예요. 보시면 이렇게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가을에는 아우터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겨울에는 안에 이너로 입을 수 있을 제품입니다. 모델이 키가 한 170이 넘는데 XS 사이즈를 착용을 했더라고요. 되게 박시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저도 XS로 구매를 했고 색깔도 되게 연한 오트밀 컬러라서 여러 가지에 두루 다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굉장히 화려한 파우치에 담겨들어온 제품인데요. 제품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이런 막 형광색에 담겨올지를 상상을 못했네요. 펜던트 목걸이고요. 타원형 디자인의 목걸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큐빅이 박혀 있어요. 요즘에는 코인 목걸이도 여러 개를 레이어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레이어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보테가 베네타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또 고급스러운 파우치에 담겨져 있고 바로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테가 베네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가죽 위빙 디테일이 있는 폰 케이스고요. 제가 구매를 한 이유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네일을 바꾸면은 기분 전환이 된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손톱에 뭘잘안 칠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손톱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대신 이렇게 폰 케이스 바꾸는 걸로 뭔가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핸드폰이 뭔가 내가 하루 종일 손에 잡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핸드폰을 보호하는 그런 케이스 역할이 아니라 뭔가 책상에 놨을 때나 손에 들고 있을 때 아니면 가방에 넣었을 때 하나의 악세사리로 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거울 셀카를 자주 찍는데 그때 이렇게 자주 등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로로피아나의 제품인데요. 로로피아나는 사실 니트 브랜드로 유명한데 저는 신발로 먼저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의 로퍼예요. 뭔가 엄청 매니시하거나 엄청 여성스럽거나 하지 않고 클래식하게 또는 캐주얼하게 다양한 룩에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입은 룩에 신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통 유럽 사이즈로 나오는 신발들은 좀 크게 나온 경우가 많아요. 36 사이즈를 평소에 신는데 얘는 35 사이즈로 선택을 했고 요거는 밑창을 덧대서 신을 예정입니다. 안에는 스웨이드로 엄청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으면은 발이 안 아플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마이테레사에서 같이 쇼핑도 하고 쇼핑한 제품들을 언박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해외 직구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요즘은 한국어 서비스도 잘돼 있고, 특히 배송이나 반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고 쉽기 때문에, 한 번도 시도 안 해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외 직구를 이용해 보셨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직구 사이트나 다른 쇼핑몰들에서 같이 쇼핑하는 모습들을 또 찍어볼까 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뭐 사이트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